없지만 맨들맨들한 곳과 약간 까끌이한 곳이 있어요. 근데 맨들맨들한 곳이 말리는 쪽이니까 뒤집어 주시면은 안정이 되겠죠. 재단을 하고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단열을 100% 깔고 저희 발레체는 지금부터 깔아보겠습니다. 미리 실속하신 그 길이대로 저희가 재단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만들어서 소비자가 쉽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곳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택배 보내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에서는 설계 도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누구나 손쉽게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세팅되어 있는 발레체 밑부분을 강력 스프레이로 일단 부착을 시켜 놓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되면 미끌려지는 현상이 없겠죠.
자, 이제는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발로 밀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딱 부착이 됐습니다. 이게 안착이 돼서 한 목걸이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밑부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OPP 테이프로 자 여기서 붙여놓은 상태에서 살짝 이 전체를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로 솟아올라오면 블록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부분 부분을 열어놓겠습니다. 이 부분 부분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자, 모든 것 시작하기 전에는 저희 회사 자체 내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조절기를 다하는 위치가 보통 여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하겠다라는 그 시점을 두고 센서가 이 부위 정도에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할 것입니다. 테이프에 네, 붙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요걸 거꾸로 잘 찍어주세요. 네, 요렇게 잡혀서 어디 온도를 측정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온도가 저희 병렬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온도 측정을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까 설정을 하려고 했던 곳까지의 길이만 연결을 할 것입니다. 요거는 우선 두고요. 발열체 연결을 할 것입니다. 자, 흰색은 흰색 전선 2.5 스퀘어 연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병렬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얘끼리 서로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제껴서 테이프로 마감을 합니다. 흰색을 우리가 흰색 전선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노란색 전선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흰 거는 흰 것끼리 붙여서 자, 이게 보기 싫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흰선이 같이 붙어줘야 되겠죠. 요것이 병렬 방식의 방식입니다. 요렇게 움직여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돌려놓은 방향으로 테이프를 붙여주면 좀 더 안전하겠죠. 자, 사이에 한번 이렇게 넣어서 돌리는 이유는 혹시 물이 들어가도 여기를 타고 들어가지 말라고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 완전히 연결이 되었죠. 다시 밑으로 숨깁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흰색이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다 연결해야 이 세 라인이 다 물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것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밑으로 숨겨서 쭉 끝까지 제가 조절기 위치까지 데리고 와서 조절기를 여기에 붙겠다고 생각하고 보통 요 정도 자 자릅니다. 잘라 놓으시고 다시 플러스를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가지러 가야 되겠죠. 네, 좀 전에 보셨듯이 흰 선들은 다 지금 저기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요 노란 선 마이너스를 우리가 기준화해서 마이너스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흰색 테이프, 노란색 테이프로 구분을 시켜줍니다. 네, 많은 시공을 하게 될 때는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같은 색보다는 이렇게 구별을 하는 색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를 이렇게 나눠서 연결한 부위를 잘라서 데리고 가서 나중에 오늘 마감을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여기도 요 위치에서 잘라줘야만이 얘가 잘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자, 아까 같이 역시 얘랑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라줍니다. 자, 이러면 하나의 연결 구도가 다 끝났습니다. 어디에 연결을 할 것인가의 위치를 점검을 해서 자 하나
이렇게 자, 단단하게 잡혀 있죠. 그리고 아까 센스 선을 어디에다 연결을 하냐 하면요, 길게 잡아서 이 두 줄로 하면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우측 밑에 사이에 끼워서 자 이것을 요것은 인 코드 라인이고 요건 아웃입니다. 발열체하고 밟고 나왔던 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아까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붙이기 위해서는 그냥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열에 의해서 팽창력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것을 터미널, 예, 터미널을 2.5에 요 스퀘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파이는 4파이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축 테이프입니다. 요것은 많이 또 이렇게 전선을 피복을 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먼저 끼워 주시고 요거 터미널 압착기거든요.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눌려주십시오. 자, 짜까닥 소리가 나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접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축 테이프로 밀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안착을 시킬까요? 여기에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공정인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에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진하게 이렇게 돌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기는 스파크의 원인이 붙지 않았어. 붙을랑 말랑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완전히 떨어지든지 완전히 붙든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무리 당겨도 지금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당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코드를 꼽힐 때 마음대로 유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선이 유동이 있어야 되겠죠. 네,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현장에서 자르셔서 약간의 피복을 합니다. 매 꼭 잘라 주시면은 약간만 선을 주셔서 주면 선이 안에 선이 세 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힘을 강하게 주시지 말고 약하게 주면서 서로서로 제껴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자 이쪽 저쪽 분리를 시켜놓으면 빠지기가 좋습니다. 싹 빠졌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전선 중에 하나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미 코드 라인에서 접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날리겠습니다. 녹색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고동색과 청색만 남아있죠. 이것을 제가 아웃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도 똑같이 아까처럼 안전하게 O자 터미널을 사용하셔서 더 이상 움직임이 적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기로서는 안전한 전기 연결 방식입니다. 확 눌리면 더 이상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하시고 다음은 여기에 대시고 아까처럼 수축 테이프를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마감입니다. 딱 소리가 나면은 이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수축 테이프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이제 어디 될 거냐면 아웃에 됩니다. 얘가 유동성 있게 여기 여기 이렇게 꼽힐 때 비로소 인 전기가 돌아서 아웃 발열체로 가는 것입니다. 자, 금방 어느 정도로 전기가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완전히 보드를 뽑아서 여기 연결하셔서 찌릿 소리 날 때까지 털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연결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전선이 있으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커버를 전선 커버를 하겠습니다. 보통 요 정도 이 라인을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얘네들이 잘 가려질 수 있도록 파데 항상 발라야 되겠죠. 자, 멀리서 보면은 이쪽 간격이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자, 전선들을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선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자, 뚜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요 UTH-170 다 피코 마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닫도록 합시다. 됐어요. 스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결된 상황을 테스트해서, 자, 스타트. 자,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끄는 겁니다. 요건 자, 시작. 스타트. 보통 한, 지금 날씨에 보통 한 40도 정도 기준을 두면, 시작이 지금 30도 날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30도에 31, 32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간이 달릴 채 이제 32도 자 바닥에 벌써 내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자, 지금 온도는 30도부터 출발했는데 33도 네. 네, 지금 1분에 3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2, 3분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40도를 도달할 것입니다. 벌써 따뜻하거든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